YTN 건강수첩 이 시간 진행의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 원장입니다.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하정훈입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혀가 짧다는 아이들이 간혹 있습니다. 흔히 단슬소대라고 말을 하는데 혀의 아래쪽에 혀를 잡아주는 끈인 설소대라는 것이 다른 아이들보다 짧아가지고 혀의 움직임이 원활하지 못한 경우를 말을 합니다. 단설소대가 있어도 대부분의 경우는 아이가 나이가 들고 혀가 자라면서 문제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단설소대가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설소대가 심하게 짧은 경우 젖을 물기 힘든데 이런 경우는 바로 수술을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신생아 시기에도 단설소대 수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수위에 문제가 없더라도 설소대가 심하게 짧아가지고 혀를 사용하는 발음에 문제가 생길 경우는 수술을 해주어야 합니다. 단설소대 수술은 필요한 경우 가능하면 어릴 때 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대부분의 단설소대 수술은 마취 없이 잘라주는 수술로 충분합니다. 간혹 돌이 지나면 전신 마취를 해야 한다고 알고 계시는 분도 있는데 돌이 지나도 대부분의 단설소대는 전신 마취도 하지 않고 부분 마취도 하지 않고 수술을 합니다. 돌이 지나면 아이가 힘이 좋아져가 움직여서 수술이 힘들기는 하지만 두 돌, 세 돌 되어도 그냥 수술이 가능합니다. 수술 자체는 별로 아프지 않지만 잡는 것이 불편해서 잠시 우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수술 후 한 10분 정도 지나면 먹을 수 있고요. 수술 후에 유착을 걱정하시는 분도 있으신데 혀가 움직이고 침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수술 후에 유착은 생기는 것이 좀 어렵습니다. YTN 건강수첩, 지금까지 하정훈 원장이었습니다.